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장애인체육회 생활지원주사 윤지현이고요. 자,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저랑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요. 오늘은 민성쌤을 맡고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바타 동작을 준비했는데요. 자, 타바타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우리 배 주변을 강화하신 상태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타바타 동작이고요. 두 번째로 쉬는 시간을 갖고 하게 될 타바타 동작은 우리 전신을 모두 사용하는 타바타 동작을 진행하실 거예요. 자, 날씨가 조금 덥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땀을 흘리시면서 오늘도 운동을 통한 보람을 함께 느끼도록 해요. 자, 준비 운동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깨에 팔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자, 오늘은 날개처럼 저어주시는 걸 천천히. 자, 빠르게 말고 10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높게 안 내려줘도 돼요. 여덟, 어깨 높이 가지만. 아홉, 열.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앞뒤로 저어줄 거예요. 앞뒤로. 똑같이 어깨 높이까지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허리를 살짝 숙이신 상태로. 자, 손 내리시고 그 상태에서 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할 건데 허리 손 하시고. 자, 허리를 돌리실 건데 오늘은 옆으로만 움직여 주실 거예요, 허리를.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손 올리시고. 그렇죠, 어깨 올리신 상태로. 자, 둘, 몸통을 돌리실 거예요. 자, 우리 상체를 돌리실 거예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번엔 목을 가볼 건데, 자, 손은 턱에 내시고 위로 올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팀을 잡고 아래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몸도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자, 몸을 좌우로 움직여 주실 건데 빠르게 돌리시거나 힘을 주시면 목이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왼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목을 옆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다시 왼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동작부터 갈 건데 우리 밸런스 운동을 먼저 해볼 거예요. 오늘 밸런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팔을 쭉 들어주세요. 그렇죠? 팔 드셨죠? 팔끼리 만나도 안 돼요. 그냥 드시는 거예요. 네, 드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버티실 거예요. 높이 들지 않고 자 지면에서 조금만 들고 버텨주시는 거. 자 다시 내려주시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팔 들고 다리 들게요. 팔 들어주시고 자 다리 들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쪽 가볼게요. 다시 팔 들고 자 다리 들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지금 했던 동작 많이 어려우신가요? 저희가 두 번째로 밸런스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팔을 옆으로 하시고 그렇죠 다리를 앞으로 든 상태로 버텨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 자 이 상태로 버텨볼게요. 자 저도 중심 잡는 건 사실 잘 못하는데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팔 벌리시고 다리 들고 버틸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대발 가보겠습니다. 다시 팔 들고 자 버틸게요. 반대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자 이제 본능으로 갈 건데 오늘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동작이랑 좀 비슷하세요. 저랑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동작으로 몇 가지 동작을 해볼 건데 자 쉬는 시간 전까지는 저희가 이 운동을 들어갈 거예요. 자 타바타 스타일로 똑같이 가볼 건데 첫 번째 동작은 여기서 그대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세요? 대신 팔을 절대 내리시면 안 되고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희 서른 번 가볼게요. 준비 자 많이 갈 거예요. 30회 시작. 하나 둘, 셋, 최대 높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몇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여기서 제자리에서 점프를 할 건데, 높이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점프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높은 점프가 아니라 지면에서 살짝만 점프하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 동작은 20개 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다리를 모아서 진행해주시면 더 좋고요. 넓게 벌리시면 더 힘드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팔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힘드시고 알아요. 저희 손목 발목 한 번만 털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동작은 더 쉬워요. 자, 우리 어깨 너비로 서주신 상태로 똑같이 팔을 들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무릎이 어디죠? 무릎. 자, 여기가 무릎이잖아요. 무릎을 손으로 터치하시고 올라올 거예요. 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대신 무릎을 찍으셨을 때 허리를 이렇게 말려서 가시면 아이고 엄청 힘드세요. 좁히신 상태로 그대로 무릎을 내려가셔야 돼요. 허리 굽지 마세요. 몸 딱 세워주시고 그 상태로 무릎 터치하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 또한 쉬우니까 저희가 30개 가볼게요. 30개. 지금 했던 동작들이 타바타 동작 지금은 굉장히 쉬우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자, 무릎 터치 30번 가볼게요. 준비. 자, 하나. 무릎 짚고 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여덟, 아홉. 자, 20. 10개 늘었어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도 가볼 건데, 다음 동작은 더 쉬우세요. 자, 손 들으신 상태에서. 자, 왼쪽부터 앞으로 나갈 건데, 한 발만 앞으로 한 걸음 걸으시면 돼요. 엄청 쉽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한 발만 앞으로 걸어주면 되고요. 우리 한번 다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쉬우니까 똑같이 3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지금 동작 네 가지 정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동작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똑같이 자세 만드신 상태에서 바깥으로 안으로
점핑하실 거예요. 신 넓게 점핑하지 마시고 좁게 점핑하시는 거예요.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돼 안돼 여기 아니 안보이는데 나가야 나가 어디 갔냐고 이제 저기 사라졌어 꺼 갑자기 안돼 나가고 아 사라졌어 저는 수업받을 때 업종 결정하느라 얘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어디 갔냐 갑자기 안돼가지고 저도 그냥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지 너 예 학습하려고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너 어디가? 나갔잖아 지금 이 나라 지금 나갔잖아 지금 너희 카스마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다 나갔어 지금 빨리 들어 데이트가 있네요. 지금 안 되잖아 지금. 네. 지금 상대하고 나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다시 띄운다고. 오빠는 먼저 들어오시고요. 내가 일단 잠시만 좀 해놨는데.
다시 키면 시간은 어떡합니까? 근데 해야지. 지금 50분 까먹었다. 아니야, 정상적으로 다 되겠습니다. 안 해봤다. 아, 자, 정말 시원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연결상의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수업 중에 불편을 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자, 지금 다시 복구할 테니까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제가 어디가 진행하는지를 잘 몰라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했던 기억까지는 네, 이 동작까지 드릴 거예요. 여기서 찍고 올라오신 것까지 단독으로 기억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동작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수업 들어주시고요. 목소리 안 들려. 자, 연결 지금 다 가능하시죠? 불안정하신 분 없으시죠? 자, 다시 발 앞으로 움직이는 것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 왼쪽 발부터 앞으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발을 앞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 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가볼게요. 자, 하나. 왼발부터 둘. 오른발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자, 발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손 들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연결이 좀 늦으신 것 같아서 동작을 지금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죄송하게 이번 동작 한 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다리부터 이동할게요. 다리부터. 자, 일단 연결이 부르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만 앞으로 가시는 건데 왼발부터 앞으로 이동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로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한 발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스무 개 갈게요. 열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잘 하셨고요. 자, 지금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자, 목소리를 잘 하면 잘 들리시죠? 잘 보이고.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손 들어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넓게 좁게 점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 동작은 다리를 모아주실 거예요. 다리를 최대한 모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만 점프해 보실 거예요. 기존처럼 엄청 높게 넓게 점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렷하는 자세까지만 점프해 보실 거예요. 자, 최대한 힘들지 않고 관절에 부담이 없는 타바타 동작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동작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준비. 자, 다리 최대한 좁게 만들어 주시고. 자, 하나, 둘. 넓게 점프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차렷하게 서 있는 넓이만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만 더.
셋, 넷, 다섯.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오늘 한 지금 동작은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나한테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관절에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이 동작을 방금 했던 개수대로 타바타 형식으로 이어서 가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동작이 뭐였죠? 첫 번째 동작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아시는 분은 보여주세요. 첫 번째 동작. 아무도 없으신데 첫 번째 동작 뭐였죠? 자, 첫 번째 동작 걷는 거였어요. 걷는 거.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동작은 뭐였죠?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없으세요? 자, 두 번째 동작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동작 뭐였죠?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 자, 무릎 짚고 올라오기. 자, 그럼 네 번째 동작 뭐였죠?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우리 발 한 발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뭐였죠? 다리 좁게 만드시고 차렷 자세까지 점프.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들어갈 거예요. 자, 개수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특별하게도 우리는 노래를 틀거나 특별한 음악에 맞춰서 타바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개수를 설정한 타바타를 진행할 거고요. 제 구호에 따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우리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왼발이 먼저 나가시는 거고요. 3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빠르게 따라오세요. 셋, 넷, 빠르게 따라오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오케이. 자, 숨고르기 하시고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이번에는 다리 모으고 점프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마찬가지로 3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화이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다시 휴식하시고. 자, 그러면 무릎 짚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오, 사, 삼, 이, 일. 자, 시작. 똑같이 30개 하겠습니다. 무릎 짚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짧게 해주시죠. 자, 기존에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타바타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작을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무동작 공부를 할 건데 지금 하는 타바타는 방금 했던 타바타랑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했던 타바타는 일단 힘들지 않고 유산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타바타를 만든 거고요. 지금 하는 타바타는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바타예요. 자, 일단은 우리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서주세요.
잠 쓰셨어요? 잠 자면서 머리를 좀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앉으실 건데 많이 앉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앉으시지 마시고 조금만 앉으신 대신 우리가 배를 그대로 쭉 들어주실 거예요. 다시 내린 상태에서 배를 쭉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운동은 다리랑 그리고 복근에 중점적으로 타겟을 잡고 운동을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머리 좀 하시고 다 내려가지 않고 살짝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배를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허리를 과도하게 접으시면은 허리를 이렇게 접으시면 허리가 굉장히 아프시다는 거. 내려가신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시는 거예요. 대신 다 일어난 후에 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 가볼게요. 좀 힘드시겠지만 이 동작은 많이 안 할 거예요. 우리 12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오케이. 자, 단순하게 앉다가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배를 밀어주시는 것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준비. 자, 하나. 앉았다가 일어나서 쭉. 둘. 앉았다가 배를 쭉. 셋. 앉았다가 배를 쭉. 넷. 앉았다가 배를 쭉. 다섯. 앉았다가 배를 쭉. 여섯, 쭉, 일곱, 앉았다가 배를 쭉, 여덟, 앉았다가 배를 쭉, 아홉, 앉았다가 배를 쭉, 열, 앉았다가 배를 쭉. 자, 두 개만 더, 하나, 자, 배 쭉, 둘, 자, 배 밀어주세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동작 나갈게요. 자, 다리를 똑같이 낮춰주시고요. 자, 팔을 들어주세요. 자, 이 동작은 아까도 해보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상태에서 살짝만 앉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몸을 돌려주시는 거. 대신 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앉으신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 꼭 앉으신 상태. 준비.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른쪽부터 가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일어나시면 안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자, 세 개만 더. 셋, 넷, 다섯. 오케이. 방금 동작은 조금 따라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준비 자세가 우리 다리를 넓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앉으시는 거. 이게 준비 자세예요.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다시 다리를 어깨보다 살짝 넓게 벌리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앉아주세요. 오케이. 자, 손 들어주시고, 자, 일어나시면 안 돼요. 다시 우리 12개만 가볼게요. 준비. 자,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지금 두 동작 배우셨잖아요. 이거를 이어서 가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퀴즈 내드릴 건데 이번에 마치실 거라고 믿을게요. 자, 저희 첫 번째 동작 뭐였죠? 첫 번째 동작. 자, 한번 보여주실 분 계신가요?
첫 번째 했던 동작 뭐였죠? 힌트는 머리 뒤에 손을 넣고 했어요. 어떤 거죠?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마을 맞추셨어요. 우리 마을 앞에 계시는 분 맞추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작은 뭐였죠? 두 번째 동작 방금 했던 거. 어, 그거 아닌데? 틀렸어요. 자, 팔 뻗은 상태에서 앉아서 뭐 했죠? 이 상태에서 뭐 했죠? 오케이. 이번에도 우리 마을 맞추셨어요. 우리말도 맞추셨고 더 행복한 맞추셨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얘 두 개를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빠르게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머리 뒤손 하시고. 오케이. 개수는 15개씩만 하죠. 자, 두 개 동작하면 30개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내밀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시 휴식하시고. 자, 5, 4, 3, 2, 1. 다리 넓게 벌리고 앉아서. 자, 우리 몸통 돌리기. 왼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일어나시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잘하셨어요. 아우,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긴 한데. 자, 저희 오늘은 한 번 더 진행해볼까요? 한 번 더. 자, 똑같이 두 동작인데 이번에 개수를 10개로만 드릴게요. 10개에서 20개. 자, 준비되셨죠? 자, 화이팅! 자,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머리 뒤손 하시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내밀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바로 휴식하시고 바로 갈 거예요. 5, 4, 3, 2, 1. 자, 다리 벌리시고 앉고 시작. 자, 왼쪽부터 갈게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아. 자, 오늘 운동 힘드셨죠? 두 가지 동작을 나가봤는데 땀도 많이 나실 거고 힘드셨을 거예요. 자, 정리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정리 운동은 뭐 할 거냐면요. 자, 손 들어주시고. 오케이. 자, 우리가 무릎을 쳐줄 거예요. 무릎 쳐주기. 대신, 왼손과 오른발을 쳐주시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발 치기예요.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손 엉덩이 대시고요. 발을 뒤로 움직여주시는 거. 자, 꼭 닿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 동작으로는, 자, 우리 허리 전하시고, 오케이. 자,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홉 지는 거, 키 커지는 거 해보셨을 거예요. 자, 10개만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왼발을 돌려주시고, 손으로 무릎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 10개 벌리시고, 앉은 상태로 무릎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다리 털기를 해볼 거예요. 다리 털기. 털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디부터 가냐?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머리 위, 이마 손 올리시고 점프하시면서 힘 빼시는 거 가볼게요. 자, 하나, 둘, 힘 다 빼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을 하다가 도중에 끊긴 점 정말 죄송하고요. 자, 다가오는 여름이라 땀도 많이 흘리실 테고 에너지 소비도 크실 거예요. 자, 차가운 거 많이 드시지 말고, 자, 배앓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차렷!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